안녕하세요. 김립소원. Hello semuanya. 네, 안녕하세요. 현재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AKF 자기 아세트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를 맡은 강수빈.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비싸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타젠이라고 합니다. 먼저 AKF 아시안 문화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안 문화원은 한국과 아시안이 서로 알아가고 친구 되는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AKF 4기 멤버로 AKF는 한국 유학생과 아시안 유학생 대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AKF를 통해 아시안 문화를 배우고 서로 교류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 이름은 아세띠인데요. 친구라는 한국의 옛말 아띠와 아세안을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저희 조는 현지인이 이야기하는 찐 관광지 소개라는 주제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종료 후에는 질문이 있으니 질문에 답하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에 당첨되신 분은 아세안 문화원 메일 ach@kf.or.kr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등 상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인도네시안 관광지 소개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영상에 대해 퀴즈가 있으니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타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인도네시아 관광지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다들 인도네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행을 하려면 자카르타는 필수 장소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랜드마크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모나스입니다. 모나스는 자카르타에 있는 머데카 광장 중심에 있는 국가 독립 기념탑입니다. 여기는 자카르타 올드타운인 코타투아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완성했던 곳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타투아 근처에서는 작은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박물관은 코타투아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탈수 있고 근처에 카페도 많아서 여유 시간을 보내도 추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발리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리섬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발리섬은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모르면 안 되죠. 사람들이 가끔 발리섬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발리는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리에서 예쁜 곳이 많지만 제가 세계 발리에 있는 관광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발리섬은 역시 바다입니다. 쿠타는 제일 유명한 바다 중 하나입니다. 쿠타비치는 발리섬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1년 내내 일광욕, 쇼핑, 수영, 해변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발리의 메인 시티인 이곳 쿠타는 화려하고 이곳에서도 외국인도 많고 밤에는 신나는 클럽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날로 사원입니다. 바다의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워진 다날롯입니다. 연안에는 작은 신사와 함께 상점, 정기적으로 춤 공연이 열리는 문화공원, 멋진 경치와 석양을 감상하며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등이 여행자를 위한 레저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루와투 사원입니다.
울루와투는 발리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 사원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사원의 벽과 절벽에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주변 숲에 서식하는 회색 긴 거리 마카크 원숭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적자카르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적자카르타를 과거의 열매긴 도시라 부르지만 사실상 훌륭한 관습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곳입니다. 멋진 인트를 보는 것이 좋아하면 보로부드르를 가는 것이 추천입니다. 보로부드르 사원은 가장 잘 보존된 거대 유물 중 하나로 비상한 건축 기술을 보내면 멋진 인트까지 동반합니다. 절대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보로부드르 여행은 지금 바로 버킷리스트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브람바난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라마야나 춤을 매우 유명합니다. 이 춤은 영국적일 뿐만 아니라 라마왕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유명한 관광지는 자바인의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밤에 놀고 싶으면 잠들지 않은 도시는 말리오보로와 알른알른 가보세요. 말리오보로 낮에는 특별한 수공예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자 밤에는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각종 카판대들이 자리합니다. 알른알른 네온불빛들로 장식된 자전거와 스피커를 통한 음악들로 가득합니다. 풀밭에 앉아 이 모든 즐거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등산 같은 거 좋아하면 브로모산 가는 것이 추천입니다. 다른 인도네시아의 화산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만 웅장한 브로모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브로모의 인출을 가장 잘 관람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곳의 경치는 그야말로 굉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라자 암팟 제도입니다. 파라다이스 섬 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맑은 푸른 물, 단채로운 해양 생물, 부르는 나무, 열대꽃, 이국적인 새들, 심지어 웃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까지 떠오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많은 관광객들과 아름다움을 나누지 않고 그저 혼자서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위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섬은 바로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라자 암팟입니다. 감사하기에도 인도네시아 주요 관광지에는 아직 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풍경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제 설명은 인도네시아 관광지에 대해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예쁜과 멋진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럼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행 갈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찬 정보들만 가득해서 유익 시간인 것 같아요. 영상 만든다고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한국 오신 지 다들 몇 년 되셨어요? 저는요, 4년 됐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때 너무 재미있었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어렵네요. 저는 2년 반이 되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거의 한국인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네요. 다음 영상 이제 확인해 볼까요? 비사이 팀원이 소개하는 캄보디아 관광지 영상입니다. 김일수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비사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가볼래요? 캄보디아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나요? 여행 가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캄보디아 관광지를 알아보세요. 캄보디아 지도예요. 색깔은 다양하게 보이시죠? 색깔마다 캄보디아 지방 하나씩인데요. 다 합치면 24개 지방과 도시가 있어요. 관광지라면 캄보디아 네 존으로 나눴어요. 제일 유명한 존은 엉거존이에요. 캄보디아라는 말이 들으면 엉거원으로 생각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앙코왓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이나 볼 것이 많나요? 둘째는 에코투리즘 존이에요. 북동쪽에 있는데 여기서 날씨가 다른 데보다 더 쌀쌀하고 산속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코스탈 존이에요. 아름다운 바다, 해물, 맛있는 투리안, 유명한 후추 다 여기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면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마지막에는 프놈펜 아라운딩 존이에요. 여기서는 역사, 경제, 캄보디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기를 보시면 앙고와트를 보인대요. 앙고와트는 캄보디아의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캄보디아에 오면 여기 꼭 가는 곳이라고 하기도 해요. 앙고와트는 세계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로서 옛 크마르 제국의 수준 높은 건축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에요. 새벽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보러 가기도 해요. 앙고와트 근처에 바이언 사원도 있고요. 여기서 돈으로 만드는 사람의 얼굴이 유명한데요. 그 다음에는 다브롬 사원이에요. 사원 위에 큰 나무과 풀이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2001년에 홀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영화를 통해서 이 사원이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돈레삽 호수는 관광지이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밥스트리트는 원더 나잇라이프 인 캄보디아예요. 여기서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 2 촬영했던 곳이었어요. 북동쪽에 있는 지방인데 여기서 자연과 산속 많은데요.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며 폭포와 화산 호수 다 여기 있어요. 캄보디아는 열대 지방이라서 1년 내내 아주 더운 날씨인데 북동쪽에 있는 산속 때문에 소수 민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바다 도핀 없지만 리버 도핀이 있어요. 카약을 타면서 도핀은 볼 수 있어요. 코스토에르는 남서쪽에 있어요. 부드러운 모래, 아름다운 바다, 해물, 다양한 과일, 특히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캄보디아 호추 남서쪽에 있어요. 프놈펜은 캄보디아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립박물관, 왕궁, 실버 파고다, 아픈 역사, 킬링필, 그리고 학사 박물관도 있어요. 저는 아직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꼭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꼭 놀러오세요. 다양한 즐거움과 먹거리가 가득한 캄보디아예요. 이제 마지막 영상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퀴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힌트를 미리 드리자면 문제 3번 정답은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종료 전까지 질문 3개를 모두 맞춰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저희는 영상 종료 후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섬은? 2번 문제, 저희 팀원 빗사이가 소개한 관광지인 캄보디아는 총 몇 점으로 나눴을까요? 3번 문제, 한국의 수도는 현재 서울이죠. 그렇다면 조선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로 1, 2, 3번 답 모두 적어주세요. 마지막 주제인 저희 팀원 나원석님의 영상, 서울 관광지 영상 바로 보고 오시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은 조선시대 초기에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한양은 계획도시였는데요. 과거에는 20km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악산을 위쪽으로 인왕산 경복궁 사직단 돈일문 그리고 남대문과 오른쪽에는 낙산 이렇게 하여 성벽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과거에는 한양이었는데 현재는 서울이 되었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서울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한국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된 서울은 전쟁 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여 현재는 지하철 노선도 10개가 넘는 천만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서울은 경제 중심지이자 한류의 중심지로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처음 소개해드릴 관광지는 경복궁입니다. 이는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4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 왕조의 지도부가 실제로 살았던 궁궐입니다. 그 조선 왕조의 최초의 궁궐이었는데 이는 1395년에 창건이 되었고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시작됨에 따라서 새로운 수도 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의 중심이 경복궁이었습니다. 또한 경복궁이 여기 있으면 이의 정문을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광화문 앞에는 큰 터가 있어서 과거에는 왕과 신하들이 통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광화문은 굉장히 크게 큰 터로 지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뭐 이순신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광화문이 좀 정부에게 시민들이 정부에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집회를 열어서 네,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위에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전통 가옥과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한반도의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의 실제 집 모양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전통 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복도 빌릴 수 있어서 좋은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4호선 충무로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며 네, 그 남산은 좀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남산타워에 올라가시면은 그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동쪽을 지키던 그 동대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과거 이제 동대문이었으면 이제 현재는 이 동대문 주위에 좀 건축물을 지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는 현재 그 쇼핑센터로 변화를 하였는데요. 2호선과 4호선의 교차지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위치하였습니다. 20개 넘는 대형 쇼핑몰과 2만 개 이상의 패션 상점이 집중되어 있고 이곳 디자인 플라자는 굉장히 크고 밤에는 이렇게 LED 라이트가 항상 네, 레이저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미래에서 온 우주선 안을 거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옆에는 뭐 러시아 거리가 있어서 뭐 많은 러시아의 음식과 뭐 제품과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옆에는 청계천이 있는데요. 청계천은 서울 한복판에 가로지르는 10km의 시냇물입니다. 원래는 냇물이었는데 한국이 한창 경제성장을 하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콘크리트로 덮여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에는 고가도로 밑에서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였고 동물들이 살 수 없었으며 생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이런 고가 도로를 걷어내고 새롭게 복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예, 왼쪽 사진은 과거에 그 청계천이 이렇게 고가도로였을 때의 사진이고 이제 현재는 이를 다 걷어내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는데요. 예, 가끔씩 희귀한 동물들도 나타나고 뭐 부처님 오신 날 등에는 뭐 불교 축제, 연등 축제 등도 하는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서울이 현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예, 과거에는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만 달려왔다면 이제는 문화 또 신경을 쓰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계천 옆에는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의 많은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측에 보면 굉장히 큰 건물 안에 이렇게 줄지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팔고 있고 저희는 뭐 여기서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이러한 음식에는 뭐 한과, 파전, 막걸리, 육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예, 이런 광장시장의 골목에서 간식을 즐기는 것 또한 서울을 즐기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뭐 많은 관광품들도 있고 뭐 이불, 뭐 이런 옷 등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좀더그 남측으로 이동화하면 용산구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삼각지역 6호선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한국전쟁에 대한 것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였고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는 결과를 낳았었는데 이때 저희가 뭐 사용했던 무기들 혹은 군함들 실제로 사용했던 총뭐포 그리고 뭐 제트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기념관이 위치한 용산구에는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군 부대 옆에서 이태원이라는 거리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군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뭐 옷들이라든지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예, 굉장히 많은 옷 상점과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주위에는 주로 유원지가 많아서 시민들이 모여서 치킨을 먹거나 맥주를 하거나 아니면 좀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간은 뚝섬 유원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는 이렇게 보다시피 원형으로 된 도로가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강 다리도 옆에 있고 좀 한강을 바라보면서 예, 시민들이 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한강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서울에는 따릉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저희가 뭐 하루에 뭐 2,000원, 1,000원의 돈을 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주위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밤에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홍대 입구 밤거리는 굉장히 활발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노래를 뽐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패셔니스타들이 와서 그 옷을 뽐낸다는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는 역은 지하철 2호선에 위치해 있으며 굉장히 밤 늦게까지 그러한 바들이 많이 열려 있는 좀 젊은이들 위주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소개하는 영상 모두 잘 보셨나요? 3번 정답 모두 찾으셨죠? 저도 코로나 확진이 침침해지면 서울에 놀러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여기 윤서한님 분까지 실시간 답 댓글 받는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딜레이 될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보이는 기준으로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발리, 2번은 내계전, 3번은 한양입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총 8분께 상품인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5,0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자, 투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당첨자는 예지 S2님, 2번 당첨자님은 동준이, 3번 당첨자는 규란님, 4번 당첨자는 르왕티후엔, 5번 당첨자는 김채원, 6번 당첨자는 카탈리나, 7번 당첨자는 윤서아님, 마지막 8번 당첨자는 YUAN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상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밑에 자막 보이시는 메일 주소 ach@kf.or.kr 주소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S&T가 준비한 My Little Asia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리네요. 저희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